말라서 입술이 애니스 이렇게 붙어있는 거 김밥이 두 줄. 김밥만 김밥. 김밥만 김밥. 김밥이 몇 줄? 김밥이 두 줄. 김밥만 김밥. 김밥만 김밥. 김밥이 두 줄. 김밥만 김밥. 3대 신에 맞는. 체력이 체력이 무슨 할 얘기 있어? 어. 이가 벌어졌나? 내가 얼마나 가벼운지 춤으로 보여줄게. Let's go.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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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줄력은 나온 것 같아. 작은 것 같아. 맞아, 오늘은 우리도 참가했어. 아, 지금 시계를 타는 게임에 채령이 같은 경우는 진짜 아영에서 확실한 캐릭터 잡지 않았어? 맞아, 진짜 아영이 내 직캠 조회수보다 아영 나온 게 조회수가 더 높아. 근데 여름 특집. 아, 진짜? 여름 특집 때였지. 그럼 이거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 스니커즈 하면서. 웃는 연습. 웃어? 그동안은 안무가 힘들면 힘든 대로 약간 무대에서 그치, 그 총 했거든? 엄청 쐈지. 지금은 안무가 힘들어도 절대 아, 웃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웃어야 되는 그런 노래니까. 채령 어떤 선배님 영상을 본 거야? 그 레드벨벳의 조이 선배님. 웃을 때 특히나 유독 예쁘, 자연스럽고 그, 예쁘. 전원주 선배님이 잘 웃습니다. 그렇지. 전원주 선배님이라도. 엔딩 포즈를 연습도 해야 되나 평소에? 그거는 그냥 아니, 엔딩 포즈. 그 현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느낌으로. 그거는 그냥 당황스러울 때 되게 많아. 되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대 내내 웃고 있다 보니까 이가 말라서 입술이 애니스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엔딩하고 있는데 입술이 이렇게 말라있으니까 어? 이렇게 나와 하고 있을 때 맞아. 아, 다시. 다음 채령이. 채령이는 상민이. 오. 상민이. 오. 상민이를 했어. 네. 왜 상민이를 채령이는 이상형이야? 아니. 그건 아닌데. 야, 이상형은 아니고. 야, 너무 좋아. 아니, 아니, 내가 저번에 마피아 때 너무 내가 일찍 죽여버려가지고. 미안해서. 미안해가지고. 미안해서. 미안해서. 그래. 아, 그거를 잊지 않고 있구나. 역시 잊지. 잊지 않고 있지. 조태구알, 조태구알. 그런 말을 썼네? 조태구알. 조태구알. 여기 얼굴이 조태구알 아니야? 조태구알. 그 좋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얘 너희들 무슨 세대라고? 우리 X세대. 우리 MG. MG세대. MG세대. 미안한데 니들 뭔데? 와. 우리 X세대 앞에서 까먹은 거야? 야 뭐야? 저기 정육점. 정육! 어차피 TV 셔츠 TV. 뭐? 잠깐 너무 안 웃는 거 아니야? 빡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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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습 완전 안습 안습이 뭐야 안습 문화전 못해 안습이 뭐야 안습 문화전 못해 안구의 습지 참가 안구의 습지 참가 미안한데 Z세대가 자꾸 우리 거 맞춰요 1,2,3,4 김밥 말아 김밥 김밥 말아 김밥 김밥 말 김밥 말아 김밥 말아 김밥이 몇 줄? 김밥이 세 줄 김밥 말아 김밥 김밥 말아 김밥 김밥이 몇 줄? 김밥이 두 줄 김밥 말아 김밥 김밥 말아 김밥 김밥이 몇 줄? 김밥이 두 줄 김밥 말아 김밥 김밥 말아 김밥 김밥이 몇 줄? 김밥이 두 줄 김밥 말아 김밥 김밥 말아 김밥 김밥이 몇 줄? 김밥이 두 줄 김밥 말아 김밥 아니 근데 채령이는 이제 잘 웃네. 우리 웃어도 돼 오늘은? 네. 아니 그때는 내가 긴장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말이야. 작가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꼭 반말을 해달라고. 아 그치 우리 친구니까. 근데 난 그게 조금 어려웠어. 왜냐면 너무 어른 어른이니까. 여전히 어른 없어. 우리 친구야. 근데. 왜 웃어? 물어보고 싶은데. 왜를 뺀 거야? 긴장이 되니까. 웃어? 이거 들어서 웃긴다. 야, 빵꾸 터지네. 외자를 빼면 그렇게 된다. 왜 먹어? 먹어? 섬뜩해지네. 너네 PPT 갖고 왔어? 그럼 당연하지. 현대 시대에 맞는. 채령이 채령이 무슨 할 얘기 있어? 할 얘기 있어? 오. 근데 채령이 가능성도 있다. 채령이. 채령이가 지금 방금 이제 아, 그 잠깐만. 채령아 왜? 아니, 왜 무섭지? 상민이가 왜 굳이 이렇게 사이를 비춰야 돼? 난 그렇게 봐줘. 너무 무서워. 항상 이 사이로 막. 누구야? 기량청이 누구야? 자 그러면 누구야? 밝혀줘. 나요. 그래. 채령일 수 있어. 저 진짜 왜 이유가 맞아? 우리가 춤 막 가격하게 주고 무릎 안 좋고 해서. 정갈은.
뚝뚝 소리나? 이거는 근데 365일 나눈 거라 괜찮은데 이게? 동시에 발목, 손목, 허리, 무릎이 다 그런다. 그러면 비가 오는 겨. 다음 날? 아, 비가 오는 겨? 비가 오는 겨. 다음 날이나 아니면 오늘 오후에 온다던가. 너 바로네. 그 정도야? 채령이가 진짜 촉이 좋아. 진짜. 채령이가 그냥 지나가면서 할머니처럼 이렇게 중얼거려. 아, 수시네. 아, 이 혼잣말을 잘하는 거 웃어 이것처럼 쑤시네. 비가 와, 많이 많이 가. 구비야 딱 비가 와. 그러면 내일은 날씨가 어때? 어, 내일은 오늘이랑 비슷할 거야. 아, 저런 거 봐. 너 되게, 너 말하는 게 서장훈 같다. 되게 다 너무 현실적이야. 내일은 비슷할 거야. 방을 어떻게 숙소?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지금? 지금은 나랑 류진이랑 둘이 쓰고 리아랑 유나랑 쓰고 나 채령이 독방을 쓰고 있어. 왜 혼잣말이 많아서 독방으로 넣어놓은 건가? 아니야 사다리 타기 했어. 우리는 무조건 사다리 타기 하는. 그리고 룸메이트 없으니까 더 불편하지 않아? 더 외롭고? 그렇지 않아. 좋아하는데? 확실히 안 그래? 응 안 그래. 혼자서 좋았구나. 채령이 소리 질렀어. 그래. 아 룸메이트 이렇게 멤버다 보니 룸메이트 있어야 어 소통도 하고. 아니 근데 소통은 그 우리 연습 시간에 하는 거 충분. 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면 또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렇지. 현실적이야. 그래야 돼. 내 봤을 땐 채령이가 있지 서장훈이야. 현실적이고. 자 인기 많고 이런 그룹이면 그냥 두 채 쓰면 안 되니? 아 왜냐면 장훈이가 해주면 그러면 장훈이 거문에 하나만 내주라. 내가 장훈이 거문 하나만 내주라. 얘기 잘했는데 미안한데. 진짜로? 아니. 얘기 잘했어? JYP 뭐하고? 내가 건물을 내줘야 되지? 이해를 좀 시켜줄래, 아니야, 나를? 우리가 요즘 건물이 안 나가고 맞아, 전세가 없대. 전세가 없어. 와, 우리가 월세를 낼게. 와, 월세를 낸대. 월만 조금만 깎아주면. 그냥 그러지 말고 니네 새로 나랑 계약을 하는 게 어떡해. 류진이 표정 봐. 그래. 우리 계약금 물어줄 수 있어? 계약금 물어줄 수 있어. 돈이 어떻게 돼? 아니, 계약 끝나면 그때 와. 계약금까지는 좀. 많이 남았는데. 쟤네 다 이뤄졌어. 어? 아니 근데 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였는데 건물에 어? 그 집 그냥. 근데 미안한데. 야, 그거 너무 적극적이다 지금. 미안한데 니들 그 자꾸 우리 건물 그 어디서 씨.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금. 건물은 가게가 있는 곳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근데 거기를 리모델링 하면 되지. 용도라는 게 있거든. 아 처음들은 벌써. 아니 어쨌든 계약 끝나고 그때 한번 미팅을 하도록 하자. 아, 좋아, 그래. 좋아. 아니 형 자기 작년에 나도 모르게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근데 어? 그게 어떤 일이었어? 너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아, 나도 모르게 벌어진 어떤 일. 너도 야, 모르게 우리 이가 벌어졌나? 오 센스. 다들 아까부터 약간 느꼈을 거, 어? 이제 탐나는 연주. 아 얘는 이제 때 그냥 배워야겠다, 배워야겠어. 걔들은 완전 엘레강스야. 그러니까 그게 좋죠. 우아한 펀치를 날리네. 사촌 동생이 예지한테 얘기 안 하고 미티에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회장단에. 어? 거기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어. 요즘은 회장 그런 거 없어. 뭐가 있어? 야, 너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냐? 요즘은 맞아, 뭐 있어? 요즘 뭐 있어? 요즘 회장이 없어. 요즘은 회사에서 관리해 주시지. 그래, 몰랐어. 회장단 있는 줄 알았어, 임원진. 회장 있고 막 관리진. 팬클럽 회장 이름 있잖아. 그게 언제 쪽이 옛날에 있는 거지, 90년대 잭스키스 입고 그럴 때. 그러면 수문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중국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중국말을 받아줘봐. 하라고. 아 이거 드려. 자, 샤오롱빵 가서 한번 소리 신청. 샤오롱빵 먹고 싶다. 와, 닭가슴 스위치 좀 넣었다. 김성 샤오롱빵. 네, 시야 친구 주인데 뭐 시야 시야 이건 또 나쁘지. 네, 거 바로 먹어봐라. 와, 바로. 자, 다음 송전. 나 도전해볼게. 가자. 내가 얼마나 가벼운지 춤으로 보여줄게. Let's go.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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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웃어? 전학생 최초로! 야, 문제는 웃어? 전학생 최초! 근데 얘는 놀랬던 거 알지? 잠깐만! 야, 우리 이 정도 보이콧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그럼 얘는 나 안 웃나?
지금 깜짝 놀랐어. 화내지 마, 미안해. 알았어. 야! 와, 진짜 막 털이. 웃어? 진짜. 좋았어. 와,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썸틀이 아닌, 썸틀이 아닌 거야. 썸틀이 아닌데 자기가 썸틀이라고 우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썸틀이라고 거야. 순간, 순간 호동이 이길 것 같았어. 웃어? 웃어? 자, 난 진짜 아까 웃어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아 근데 그거 한 번도 왜 소리는 왜 그렇게 나오게 됐는지. 근데 왜 우리 못 웃게 된 거야? 왜 아까 웃어 한 거야? 왜 그 톤으로 했냐고.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하다. 왜 이렇게 울려? 몇 주 못 나오겠네. 자, 채령이 어디서 얼굴 많이 봤는데, 근데 언니 우리 봤잖아. 누구야? 우리 그 아이즈원. 춤을 제일 잘 췄던 친구 아니야. 아이즈원에서 누구? 채영이. 채영이. 채영? 채영. 어, 아이즈원의 솜털이 있었잖아. 깃털이. 깃털이야, 언니. 너네 기억력 안 좋아.